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다른 은행들과의 합병 인수 등을 통해서 몸집을 불린 한인 상장 은행들이 이젠 카운티 내에 10대 은행에 포함될 만큼 자산 규모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상장 은행들은 이제 전국망 확보와 타 커뮤니티 시장으로 진출하는 보관을 가지고 영역 확장에 나선다 하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어제 9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의 최종 인수 합병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은행은 자산 규모 44억 달러, 한인 상장은행 중 BBCN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울러 17위권에 머물러 있던 카운티 은행 순위도 단숨에 10위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로써 한인 상장은행들은 모두가 자산 규모 면에서 카운티 내 10대 은행에 올라섰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모두 마무리돼야 정확한 순위가 정해지겠지만 현재 자산 규모로 봤을 때 BBCN은 카운티 은행 중 5위권에 한미와 윌셔는 7위에서 10위권 사이에 포진될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한인은행들의 다음 과제는 타 커뮤니티 시장 진출입니다. 말 그대로 한인은행이 아닌 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은행이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 커뮤니티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With that kind of a breakdown, it gives us a significant momentum into our strategic plan to continue to grow not only within the Korean American space, but also within the other Asian American communities as well as mainstream communities. 상장은행들의 지점망도 전국구로 확대된 상황. 이제 경쟁 상대는 서로가 아닌 각 지역 은행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업용 융자 일변도의 사업 영역도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스몰 비즈니스 융자에서 나아가 모기지 융자와 자산 관리, 크레딧 카드와 외환 거래 등 주류 은행들의 다양한 상품들과 맞서는 경쟁력 확보가 상장 은행들의 향후 과제입니다. 그 뱅킹이나 파이낸싱 니즈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국계 은행이 하나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CRE 론, 부동산 론만 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 은행에서 받는 많은 다른 서비스를 우리가 다변화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자.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한인 상장은행들의 다음 과제는 각 지역별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그리고 주류 시장 진입을 위한 차세대 인재 양성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오렌지 카운티 파운틴 밸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발물 은닉과 무차별 총격 협박이 이메일로 접수돼서 경찰이 오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파운틴밸리 고등학교에 접수된 이메일엔 교정 내에 폭발물을 숨겼으며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자동소총으로 사살할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메일이 접수되자 경찰은 폭발물 탐지반을 학교로 보내 교정안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학교 측은 오늘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휴교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최근 한인 이한탁 씨가 친딸 방화 살해 혐의로 25년간 복역한 뒤에 석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미국 사회에선 성폭행과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아 31년간 복역을 해온 헨리 맥콜럼 씨와 이복 형제인 리온 브라운 씨가 억울한 옥살이 끝에 석방돼서 이 두 사건을 놓고 미 사법당국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한인 이한탁 씨의 경우 1989년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 씨 옷에서 휘발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 과학수사 전문가가 검찰 측 증거물에 대해 비과학적이란 소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 씨는 25년 만에 일단 석방됐습니다. 아직 이한탁 씨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은 받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이번 판결을 항소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되었습니다.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해 살 것입니다. 반면 헨리 맥콜럼 씨와 리온 브라운 씨의 경우는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83년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주범이라고 판단된 맥콜럼 씨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끈질긴 법정 싸움 끝에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캔의 지문과 담배꽁초의 DNA 검사 결과가 이들의 것이 아님이 밝혀져 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It was a rough experience. Sometimes I felt like giving up and stuff.
But I said, no, I can't do that. The life move on. I knew one day that I was going to be blessed to get out of prison. I just didn't know when that time was going to be. 증거물에서 발견된 DNA와 지문을 가진 용의자는 또다시 검찰에 구속돼 같은 제목인 성폭행과 살해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며 그의 거주지가 살해 현장과 멀지 않은 곳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최근 구속된 용의자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 당시 10대였던 맥컬럼 씨는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었고 검찰의 강압적인 취조로 인해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지난 19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점인데 이 사건들은 당시 수사의 과학적인 한계와 구속 절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AP통신의 보도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화가 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맥컬럼 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I don't like what they done to me and my brother because they took 30 years away from me for no reason, but I don't hate it.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최근 시니어 센터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하면 바로 사기 행각임을 알 수 있는데요. 과다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요구한답니다. 이민국에서 그 어떤 수수료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 시니어 센터. 적적한 노년 생활에 시니어 센터에 나오는 일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센터에 나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사기 행각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디파짓으로 뭐 3,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3,000불을 달라. 돌려주겠다. 편지까지 다 공식적인 것처럼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돈 달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게 누구냐.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최근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을 앞둔 노인 이민자들에게 서류 대행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그것도 현금으로 청구하거나 불가능한 케이스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뒤 종족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데 대가를 이제 무리하게 많이 바라거나 그다음에 또 뭐 빈대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겠다. 우리가 이민국 직원은 아닌가 성공을 보장하겠다. 또는 우리한테 하면 빨리빨리 수속을 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굉장히 상처가 크세요. 우선 내가 무능하구나. 또 나를 무시했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이런 식의 자책감도 많고 또 자식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돈 뺏긴 것도 말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민국은 이민국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민 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없고 직원 스스로도 자신이 이민국 직원임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국은 이민 사기 방지를 위한 한국어 안내 책자를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인 기자 두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라크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 응징을 선언했습니다. IS의 본거지로 알려진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clear. And that is to degrade and destroy ISIL so it's no longer a threat not just to Iraq but also the region and to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부통령도 지옥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We will follow them to the gates of hell until they are brought to justice. Because hell is where they will reside. 오바마 대통령은 병력 350명을 이라크에 추가로 보낸 데 이어 공습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 대응의 핵심은 이제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본거지에 대한 공습 여부입니다. 공화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까지 공습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독 공습보다 연합작전을 희망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부터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의 시리아 공습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동맹들의 소극적 태도, 내부적으로는 중간선거 목전의 지지율 하락, 전선 확대를 주저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시리아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을 추가로 몰수했습니다. 전 씨 며느리의 기업 투자 대금 50만 달러로 미국 정부의 전 씨 일가 재산 몰수액은 모두 12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두 번째로 몰수했습니다. 전 씨의 며느리가 펜실베니아주의 한 회사에 투자한 50만 달러. 지난 2일 몰수영장이 발부돼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며느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전 씨의 아들 재용 씨의 소유였다 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의 주택의 매각 대금 잔여분 72만여 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전 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120여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한국 정부로 반환됩니다. 미국 정부의 전 씨 일가 자산 몰수는 지난 2010년 시작된 부정축제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와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된 전 씨 일가의 미국 자산 몰수에는 한국 법무당국과 미국의 법무부, 이민국, FBI 등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수입니다. 최근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삼성전자가 첨단 기능의 신제품들을 발표하면서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애플과 LG전자 등 다른 업체들도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 네 번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화질과 카메라, 배터리 충전 같은 핵심 기능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고 자신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관련 업계에서 1,500여 명이 발표장을 찾아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How smartphone should help our lives become more enriched, more enjoyable, and more efficient. 휘어진 옆면에 막대 형태로 또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노트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신제품 발표를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LG전자도 전략 스마트폰인 G3 시리즈 신제품으로 하반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기술 격차를 한층 더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애플이 다음 주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